세상 살면서 사람마다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매일 재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렇지. 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제 그런 거를 벗어날 수 있는 뭐 비방이라든지 네. 있으면 비방. 좀 알려주세요. 아는데 그거 아르쳐 주면은 나 뭐 먹고 살아. 응? 간단한 비방. 정말 간단하고 최고의 비방이 있는데 네. 그래 맞아.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알아서 안 좋은 기운만 없대도 그러니까 간단해. 내한테 안 좋은 기운이 있으면 그 안 좋은 기운만 없애버리면은 나한테 좋은 기운이 당연히 들어오는 거거든. 네네.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 몸에 냄새 나는 옷을 내가 입고 있어. 그럼 그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은 입으면 되는 거야. 똑같은 이치거든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되는 노릇이 없어. 일이 잘 안 풀리고 모든 게 잘 안 돼. 집에서건 밖에서건 뭐 집에서 가정이나 회사나 직장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해.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. 가와 만사성이라고. 모든 건 집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거거든. 좋은 기운도 집에 충만히 돼 있으면 좋은 식구들 모두가 다 좋을 것이고 집안에 좀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모두들 식구들이 제각기 다툴 것이고 싸울 것이고 안 풀리는 건데 최고의 비법. 이건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 별표 한 5개, 10개 좀 해놓고 항상 했으면 좋겠어. 자주 했으면 좋겠어. 정말 돈 안 들어. 어떤 건데요? 정말 돈 안 들어. 이거는 지금 자꾸 하시는 우리 신할머니께서 나한테 알려주신 비방이신데 너무 간단해. 집안에 쉬운 말로 안 좋은 기운이 집안에서 시작이 되거든. 네.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우리 남편분들,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니까 초상집, 상가집 안 갈 수가 없잖아. 그렇잖아. 그러면 구수 백수 천수를 누리고 가시는 어른들 초상집도 있겠지만 아닌 집들도 젊은 사람들이 비명 행사하고 막 그렇게 가는데도 그러니까 일단 상가집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예의가 있어서 다 거기가 가는데 그런데 갔다 왔을 때 그렇게 하나씩 따라 들어오거든 안 좋은 기운들이. 그러면은 간단해. 우리가 안방, 뭐 작은 방, 화장실 대부분 우리 집이 다 갖춰져 있잖아. 요즘에는 아파트다, 빌라다 뭐 이런 데다 보니까 부엌, 우리가 조항이라고 그래. 일반 가정집에서는 조항이라는 곳에서 조항 신께서 집안에 안 좋은 기운들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시거든. 근데 우리 제자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건립이 있어서 건립에서 막아주지만 일반인들은 조항에서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는 신들이 계신 자리에 힘이 없으신 거야. 그런 곳에서는 간단히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. 냄비에다가 이왕이면 손잡이 있는 냄비가 좋아. 네. 소금 한 주먹. 그 소금은 이제 김장용 굵은 소금. 그걸 갖다 한 주먹 넣고 냄비에 물을 반 정도만 채워서 펄펄 끓여. 조항에서 펄펄 끓인다는 거지. 그러면 조항신이 약해졌을 때 집에 안 좋은 기운들이 들어오는 건데 조항신에서 불을 하면서 소금은 뭐야? 우리가 다 알잖아. 초상집 갔다 오면 뿌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뿌리고 재수 운 붙었다고 또 영업집에서 뿌리고 하는 게 소금이란 말이야. 소금이 그만큼 역할이 큰 거든. 그 소금물을 펄펄 끓여. 그럼 그 끓는 물을 갖다가 이제 불을 끄고 조금 식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안방부터 작은 방 그리고 조항, 부엌, 주방이겠지. 그리고 화장실, 그리고 이제 출입구 문으로 나가서 문 밖에다가 좌측에 한 방울, 우측에 한 방울, 가운데 한 방울. 그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남은 물은 화장실 변기나 아니면 싱크대에다 버리면 돼. 정말 간단해. 근데 최고의 비법이야. 돈 안 들고 정말 이거는.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되고 집에 계시는 주부들이 계시다면 왜냐면은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남편 같은 경우에도 회사적으로 뭐 돌아다니는 것도 많고 초장집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게 문 들어온 게 그 소금물로 다 깨끗이거든. 그리고 가장 큰 거 금년에 수험생들이 19살이거든 갑신생이야. 갑신생들이 요번에 삼재가 또 세게 치고 들어왔거든. 특히나 수험생들 있는 방은 엄마라면은 수시로 정말 집에 안 좋은 기운만 없어져도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거.
정말 돈 안 들지. 얼마나 간단해. 아, 괜히 가르쳐줬나 보다. 응? 아무튼 소금. 소금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펄펄 끓여야 돼. 그러니까 우리가 조항에 84,000 제대 신장님이라고 조항신이 계시는 거거든. 그 신장님들이 많이 움직이는 거지.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. 일단 소금이 제일 중요하다. 소금물을 펄펄 끓인다. 그래서 다 안방도 들고 다니면서 걷어낸다고 하지. 다 이렇게 걷어내고 나면 정말 좋아. 알겠습니다. 우리 집도 해야겠다. 이거 커 진짜 큰 거야. 네.